공통적으로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를 발굴해서 끌어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만약에 이제 좀 다른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은 또 약간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가독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과 면접 그 인사 담당자들과의 시각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쓴 자소서의 어떤 정의를 내릴 때 계속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잘쓴 자소서란 뭔가 나의 어떤 지적 능력 그리고 나의 우수함이 되게 잘 드러나는 거다 하면서 내가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꼭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리고 되게 성과가 좋았던 프로젝트들을 많이 쓰려고 하시는데 또 약간 꾸밀려고 하시는 포인트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소서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왜냐? 읽는 사람 입장과 쓰는 사람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연애 편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 편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는데 연애 편지라고 하면 너무 그냥 다 읽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제안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제안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데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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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이고 이런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막그 모범 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BCD 이 기업에서 그 제안서를 받아봤어요. 제안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읽고 싶나요? 특징이 기억이 안 나면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ABCD는 똑같은데 이 기업에서 우리는 업무 분위기만큼 진짜 좋습니다. 솔직히 돈을 많이 주진 않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담백하게 쓰거나 뭔가 눈에 잘 들어오게 썼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기억이 나면서 이 기업 쪽으로 채택을 하겠죠. 자소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잘 쓴다라고 하는 걸 똑같이 내가 잘 쓰는 것?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합격 자소서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한다면, 몇만 명, 몇천 명이 다 똑같이, 나도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차별성을 위해서는 가독성이 좋은 자소서가 좋습니다. 가독성이라는 건 재미를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잘 읽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소설을 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 내가 지원하는 쪽이 뭐 마케팅 쪽이에요. 상경계열 쪽이에요. 그러면 나랑 거의 비슷한 쪽, 예를 들어 뭐 해외영업이라고 칩시다. 해외영업 같은 경우는 유학을 거의 다 갔다 오는 사람들이죠.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쓰는 거다 보니까 나한테 있어서 특별하고 나한테 있어서 자랑이 되는 경험은 저 친구한테도 저 친구한테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과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쓰면 똑같이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 소설화하는 거죠. 소설화. 소설화가 뭐냐? 약간의 MSG를 뿌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재미있게 해주는 거죠. 약간 뻥튀기를 조금 해주는 거죠. 선의의 뻥튀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선천성보다는 후천성이 좋죠. 예를 들면 난 책임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좋은데 원래 책임감이 좋다 보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늘 내가 팀장의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팀장의 역량을 더잘 살릴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책임감 넘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내가 사실 아르바이트를 할때어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팀장을 맡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너무 난감했어요. 왜냐면 팀장이 처음이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맡은 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팀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찾아보고, 팀원들이랑 얘기도 되게 많이 해보고, 나는 팀원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 수행을 했을 때 나중에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아, 맡아보지 않은 일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훨씬 재밌죠. 이게 바로 소설이에요. 이왕이면,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부분들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말이에요. 왜냐, 성실한 조직인 성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재지원자의 경우에는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정말 열심히 찾아보는 데가 바로 대한항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재상에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뭔가 강한 포인트가 없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을 거니까. 그게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후천적으로 뭔가 얻어졌던 경험에 대해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 PR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PR. 여러분들은 그냥 소설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맹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어떤 것들을 얻었던 경험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대한항공이랑 정말 잘 맞아. 어떤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을 캐치를 해서 강조를 하는 게 PR인 거겠죠? 그래서 답변은 구성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이 필요한 거죠. 자, 서론에는 본인의 어떤 장점을 쓰는 거겠죠? 강점. 난 이런 강점을 갖고 있어라고 두간식으로 써주는 거겠고요. 자, 본론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거겠죠. 본론의 첫 번째에는 어떤 배경, 사건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배경과 사건,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편입을 했어. 편입을 했는데. 학교 분위기도 내가 다니던 학교들과 굉장히 달랐고, 당시에 내가 경영적으로 편입을 했는데, 내가 사실 전공이 아예 다른 쪽이다 보니까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어. 당시 나의 역할, 행동. 근데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막 이런 뭔가 정말 전문적인 지식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읽을 수 없는 논문 같은 것들을 주제로 해보자고 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 당황했지. 그랬을 때 나는 일단은 내가 할수 없는 부분과 할수 있는 부분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이게 해결이 잘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좋은 점수를 얻었어.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해지는 거, 여기서 제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역할과 행동인 거죠. 왜냐, 내가 거기서 어떤 역량을 펼쳤었는지, 여기서 내가 뭘 얻었는지를 어필을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PR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서술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why랑 how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유는, 이유가 나와야지 뭔가 논리성이 들어가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나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갔어. 나는 처음에는 그냥 의지랑 열정만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할수 없는 부분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큰 피해를 준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할수 있는 부분과, 왜냐면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을 해주고, 정말 미안하다라고 태도 최대한 얘기를 해줬을 때 팀원들이 정말 고맙게도 이런 부분을 나눠줘서 그때 내가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당시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PT를 잘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역량 발휘해서 이렇게까지 했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만 뭔가 차별화된 자소서가 될수 있는 거겠죠. 자, 차별화된 자소서는 바로 이렇게 구성이 탄탄한 거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구성이 탄탄하면서 뭔가 이유나 내가 실제로 이 역량, 이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 그게 바로 차별화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거겠죠.